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5학년 1학기 수학 3단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 단원 도입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수학 48쪽, 49쪽과 함께 수익 31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학책 보시죠. 자, 3단원. 규칙과 대응이네요. 규칙은 알겠는데 대응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이 대응이라는 것은 대가 마주할 대자입니다. 자, 마주하다라는 뜻이고요. 응이라는 말은 맞장구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맞장구치다라는 뜻. 맞장구칠 응. 그래서 마주하면서 맞장구치는 것을 이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한자 말이 그렇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양 사이, 어떤 양 사이의 대응 관계, 이런 서로 마주하여 맞장구치는 이런 서로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네잎 클로버가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 들어간 클로버와 나온 클로버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대응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하트가 네 개가 들어가서 다섯 개가 되어서 나오는, 자, 여기에서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다섯 개가 됐으니까. 자, 다음 보면은 전자과학연구소에 갔나 보네요. 친구들이 현장학습 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그림 보니까는 책상 한 책상 앞에 두 명씩 서 보세요 라고 했어요. 책상 수와 학생 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책상이 1이면 학생은 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책상이 10개면은 학생은 20명이겠고요. 자, 이런 식의 관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이 친구들은 뭐 재밌는 거 타고 있네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데 가상으로 체험하는 건가 봅니다. 그 다음 보니까는 사각판 한 개에 바퀴를 두 개씩 짝지을게, 이렇게 짝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판이 여기에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으면은 바퀴는 몇 개일까요? 3이 6, 6개가 되겠죠? 이런 관계들 배우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구소 체험 활동에서 서로 일정하게 변하는 두 양을 찾아보세요. 일정하게 변하는 것, 서로 일정하게 변하는 두 양. 이 사이에는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드론을 날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때 이런 규칙 찾기, 6단원에서 규칙 찾기를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규칙 찾기에서 또 이런 배열도 같이 배웠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 이 대응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응 관계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생활 주변에서 이러한 대응 관계를 찾아보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원 도입하고요. 바로 수학익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학익힘 31쪽,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보는 거니까 바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 배열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핀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100, 120, 140, 160, 180 이쪽으로 20이 늘어났네요. 20씩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이 더하기 20이 되겠죠?
그럼 220, 240, 260, 280.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100, 또 200, 300, 여기는 400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이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20, 220, 320, 320, 420, 140, 240, 340, 140, 140, 160, 260, 460, 180, 280, 380, 480. 선생님, 저는 대각선으로 하고 싶은데 대각선 안 되나요? 대각선 되지요. 자, 여기 볼까요? 120에서 240으로 갔어요. 120이 더해졌죠? 자, 이쪽 더하기. 더하기, 여기가 세로가 더하기 100이었죠? 자, 세로가 더하기 100이었는데, 가로는 더하기 20이에요. 그러면은, 가로 한 칸, 가로 한 칸, 세로 한칸간 거죠. 그래서 가로에 20, 세로에 100 해서 두개 합쳐서 120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120을 더하면 360, 또120 더하면 480.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규칙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타난 규칙을 써보라고 했어요. 자, 가로로. 자, 가로 방향으로 몇씩? 20씩. 씩 늘어난다. 또 세로 방향으로 100씩 늘어난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이쪽으로 해도 되겠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규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봅시다. 첫 번째는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늘어났고 세 개에다가 지금 추가된 부분만 한번 선생님이 색칠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추가된 부분 여기하고 여기. 그다음 추가된 부분 이 색깔이 좋겠네요. 자, 여기하고 여기가 늘어났고 여기는 기존의 3개에서 여기가 늘어났고 다음은 5개에서 여기 늘어났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를 1번 줄, 여기를 2번 줄이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1번 줄과 2번 줄이 처음에는 1번 줄이 한 개고 또 2번 줄이 0개였는데 각각 1번 줄과 2번 줄이 각각 한 개씩 늘어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다섯째는 똑같이 넷째를 그려주고 넷째를 그려준 상태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번 줄, 2번 줄에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라고 했고, 규칙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줄에, 왼쪽과 오른쪽 줄에 한 칸씩 늘어나고 있다. 라고 규칙에다가는 쓰면 되겠죠. 이걸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로 한번 이걸 표현해서 써봅니다.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각각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책을 배워볼 텐데요. 수학책 50쪽 두양 사이의 관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단원 도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